뉴스가 뉴스다워야지. 이명박 때 우리 국정원에 얽힌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 우리? 어? 이 뉴스 그대로 나온 것만. 이명박 때 첫 번째 간첩단 사건 기억나지? 어? 이명박 때 첫 번째 간첩단 사건. 미녀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맺고 국가기밀 빼돌려. 와! 제목 나왔을 때 마타하리! 그래서 마타하리 검색어 올라가고 막 섹시 여간첩이냐 싶어갖고 막 사람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야 한번 보자 야 그 미녀 여간첩 좀 그래가지고 이제 미녀 여간첩 사진이 공개 딱 그랬는데 네티즌 댓글에 미녀라매 그 미녀 여간첩 사진 밑에 댓글 1위가 미녀라며 딱 그게 하나가 댓글 1등이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웨딩 그 화보를 딱 또 사이를 털어갖고 누가 공개를 했어. 딱! 근데 그 밑에 네티즌 댓글 뽀사 패서 이래? 그래가지고 세 번째 날 제목이 바뀌어. 여간첩 원정화 사건. 미녀 여간첩 사건으로 나오다가 이제 네티즌이 댓글 두 개가 1등한 거야. 미녀라며 뽀사 패서 이래? 딱 두 마디가 나오니까 세 번째 날 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이제 군 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군 수뇌부 어떤 장군 새끼냐 막 이러면서 근데 대위 그때 대위였잖아. 어 그러니까 야 아무리 맹박이가 미필이라도 그렇지야 대위가 군수네 보면 우리 집 화장실이 팔만 대장경이다 야 그래서 막 예비역들이 놀린 거야. 군수네부가 대위였어. 그러니까 야 아무리 맹박이가 미필이라도 그렇지야 대위가 군수네 보면 우리 집 화장실이 팔만 대장경이다. 다 비웃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딱 사이버 사령부에서 뜬 거지. 사이버 사령부에서 떠가지고 정신훈련 담당은 대위가 제일 높은 거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용이 뭔데? 도대체 국가기밀이 뭐냐? 예비군 훈련 내용. 예비군 훈련 정신교육 내용이 국가기밀이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코믹 간첩단 사건이 돼가지고 그때 그 원정아 아버지랑 막 죄 고소했다가 또 다 무죄 받고 아유 그때 개망신망신 그걸로 끝냈어야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첩 터진 사건이 교수 간첩 사건.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교수 간첩단 교수 간첩 사건이라면서 아, 이게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사건 아니야. 교수 간첩단 사건이면 솔깃했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인도에서 박사학위를 땄대. 그러니까 어? 뭐 러시아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인도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포섭이 돼서 우리나라에 90년대부터 90년대 인도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야. 인도? 거기서 수상한데 그랬어. 근데 그 대학이 어디냐? 경찰 대학이었어.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 밑에 다 댓글에 그러면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 그 뉴스는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 네티즌들이 거기다가 야 그러면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뉴스가 확 사라졌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떴는데 그래도 별 재미를 못 보고 그냥 그 뉴스는 흐지부지 돼버렸어.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야심차게 또 하나의 간첩단이 터졌으니 그게 그 황장엽 목을 따러 왔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북한 간첩들이 몇 년 동안 뭐 무슨 훈련이라 했다 그때 표현이 아주 혹독한 훈련을 6년 동안 받고 남한의 모든 그 뭐 문화에까지 뭐 환경 문화에 대해서도 혹독한 훈련을 받고 두 명이 황장엽의 목을 따기 위해서 내려온 거야. 기억나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 혹독한 훈련을 6년씩 받은 그 간첩이 대지에 신문하는데 줄줄 다 부른 거야. 탈북자를 위장해서 내려왔는데 대지의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다 불었어.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야 혹독한 훈련 거기까진 진짜 멋있었는데 대지의 신문에 줄줄 불었다는 말에 빵 터졌다 야. 그래갖고 그 뒤로 그 간첩단 사건 얘기는 또 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황장엽 목 따러 하시다는 대지 신문에 부른 애들 이렇게 돼갖고 끝났어.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판이 터졌잖아. 원세훈 이게 다 원세훈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이게 황장엽이가 이제 죽었어.
목욕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얘가 언제 죽였냐 암살 아니냐 별 얘기가 있었지만 좌우지간 국립묘지에 묻겠다 못 묻는다 쌩 난리를 피우고 싹 갖다 몰래 묻었어. 그리고 몇 달 뒤 간첩이 잡혔어. 어 잡혔는데 황창현 목을 따라왔어.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나만의 모든 뉴스를 섭렵한 간첩들이 황정현 목을 따라온 거야. 네, 내가 국정원임은 걔가 막 내가 황정현 목을 따라왔시다 그래도 내가 정부 요인 저기 뭐예요 탈북 요인 암살 기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내가 국정원임은 걔가 막 내가 황정현 목을 따라왔시다 막 이래도 그 남으로부터 내려온 탈북 요인 암살 기도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줄줄이 받았었어. 황정현 목을 따라왔시다 이렇게 또 이미 죽었는데 목을 따서 뭐 어디다 쓰게 어? 그래가지고 원세훈이의 그냥 그 코믹 간첩단 사건 시리즈로 미녀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통하여 국가기밀 빼돌려 여간첩 원정화 사건 대위한테 그거 예비군 훈련 정신훈련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 교수 간첩 사건 경찰대 교수? 그 다음에 황장엽 목을 따라왔시다 혹독한 훈련을 6년 동안 받고 대질신문에 줄줄 불어버린 죽은 황장엽 목을 따라온 마지막 간첩단 사건 아유 진짜 그래가지고 그 국정원의 간첩 신고가 4만 건인데 잡은 간첩은 4건이래잖아 아유 그냥 뉴스가 난 뉴스만 얘기했어 뉴스 내가 뭐 이거 다 사실이잖아 난 내가 거짓말했어 뭐했어 내가 그냥 그동안 뉴스 본 거 얘기한 거야 뉴스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뭐 그런데 막 사람들이 웃더라고 나는 그냥 내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말 뉴스가 코믹했어 아우 그냥 대통령 전방 순찰 어? 아휴 난 몰랐잖아. 난 내가 미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미필이었기 때문에 그 몰랐어. 근데 이명박 대통령 전방 순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예비역들이 밑에다가 크크크만 달길래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개머리판에다 이렇게 여기 볼 대고 들여다보면 얼굴이 함몰된다며 그 밑에 크크크크크크로 도배된다며 맨 밑에 당겨 크크크 당겨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당기면 여기 얼굴뼈가 몰살이 된대 몰수가 된대 아유 그냥 뉴스가 그냥 아유 그랬어 그 옆에 서 있는 이등병이 웃어가지고 정말 웃는 얘 어떻게 됐나 걱정이다 막 그랬던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랬던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나타난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때 그렇게 계속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명박 때 뭐였냐 청와대 공보실 걔네들이 또 날렸잖아 어? 그것도 기억난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청와대 공보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법정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도자료를 낸 거야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책을 너무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무소유였나 뭐를 하여튼 수십 번을 읽고 뭐였지? 어느 책 한 권은 그 제목이 뭐였지? 무슨 숲이 아름다운 숲이었나? 무슨 숲이라는 책은 출장 갈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들고 다녔다.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은 출장 갈 때마다 꼭 소지하고 가셨다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야, 조화로운 삶을 법정스님이 쓴 적 있냐?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지. 그랬더니만, 그게 출판사였어. 그리고, 어휴, 우리 대통령이 책을 얼마나 사랑하면 출판사를 다 가지고 출장을 다녔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망신, 개망신. 한 권도 안 들고 다녔단 얘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름 올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올 여름을
젊은이 뭐예요? 새로운 미래를 그 미래에 대한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북 전자책으로 독서하기로 하셨다. 그러면서 올해에 이북 도서 목록을 쫙 발표했잖아. 쫙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저기 뭐야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딱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북으로 나왔냐?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본 거야. 그래갖고 출판사까지 물어봤네? 그 이북으로 나온 거 있냐? 그랬더니만, 현재, 그, 대한민국의 판권은, 고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 출판한 그 출판사만 갖고 있는데, 아직 이북은 펴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북 거짓말이 또 딱 들통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망신, 망신, 개망신, 그래서 그 다음 여름에는 무슨 책 가지고 휴가 가세요? 그랬더니 올해부터 비밀로 한다고. 세 번째부터는 책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무슨 책 읽었는지 안 가르쳐주기로 됐다. 그게 걔네들의 사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사고를 치는데 얘네들이 그때가 2010년이야. 2010년에 오늘 그 유죄 판결난 그 김종인 씨 민간 사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민간인을 막 괴롭혔다라는 게 막 뉴스가 막 올라올 때였어. 근데 이때 이 총리실 사 직속 그 민간 사찰 불법 팀이 대포폰을 이용했다. 대포폰을 이용했다면서 쌩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 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뿌렸잖아. 왜 대포폰이라고 하느냐? 차명폰이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었을 뿐 그거는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다. 그래갖고 그걸 보도자를 뿌린 거야.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종로 뒷골목에 대포폰 파는 조폭들이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써붙였잖아. 원래 종로 뒷골목에 이제 조폭들이 대포폰 파는데 거기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써붙였다는 그게 청와대에서 그랬어. 이명박 때. 얼마나. 그리고 나서 그 저기 내 밥상에는 저기 그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라고 얘기하셨다는 대통령 부부의 일화를 딱 공개했다가 말이 명뚜아네트부터 시작해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중에 결정판. 그때 양배추값이 배추값보다 훨씬 비쌌다. 아유 정말 이명박 때는 청와대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 국민에게 정치를 못하니까 웃음으로라도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려고 애썼던 그런 귀여운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 워낙 정치로 국민들 열받게 하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띠리리리리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좀 위로해 주려고 애썼던 면이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박근혜 때가 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그것도 안 해. 뻑하면 신경질이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은 웃기기라도 했지. 얘네는 막 박근혜 사과 이래가지고 사진이 나왔는데 막 이러고 있어. 와, 씨, 사과 두 번만 하면 그냥 콧구멍 뚫리겠어.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막 이러고 있어. 삿대질, 국민한테 삿대질 해놓고 사과했다고 우기고 말이야. 뻑하면 신경질 내고 막 묵과하지 않겠다는 동 하루에도 몇 번씩 협박질이고 정치적인 무능을 신경질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차이인가. 왜 여자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막 승질내잖아. 화장이 잘못돼도 승질내고 지가 잘못해놓고 막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좀 그런 것 같아.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막 화내. 야, 내가 네 애인이냐? 우리한테 왜 그래? 정말 박희숙 대리야.